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몇년 전만 해도 항상 밝은 모습과 밝은 미소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학창 시절부터 좋아한 노래 미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박근혜 대통령님이 항상 밝은 모습으로 미소 지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를 드럼을 한번 연주를 해 봤는데, 이 드럼 박자에 맞춰서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말이야 바란 말이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의 얼굴에는 꿈과 희망이 없어요. 말로만 정의 하지만은 저는 이거 정의가 없다고 봅니다. 정의가 없어요. 얼굴에 정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성, 오직 나라 사랑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실성을 저는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님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님은 서거하셨는데, 참, 우리나라를 잘함 살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신 분입니다. 예, 하신 분인데, 잘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잘못된 사람을 하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 그분의 박근혜 대통령님의 미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나에게만 영원.
원하리라.